안녕하세요. 딱그 기분이네요. 딱 초등학교 때 제가 선생님이 노래 불러고 시켰는데요. 제가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딱그 기분 지금, 또한번 느끼네요.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사실 저는 뭐 이렇게 강연은 처음은 아니고요. 강연을 좀몇번 하긴 했었는데 강연에 제가 속한 미술품에 관한 어떤 강연들이었고 사실 오늘은 그냥 저는 사실 그 주제를 받아서 사실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저랑은 사실 별로 연관이 없는 주제라 저는 성공도 해본 적도 없고 사실 실패도 해본 적도 없거든요. 별로 뭐 그게 뭐 이렇게 성공이냐 실패냐 뭐 이런 별로 갈랐던 일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게 해야겠다 생각을 들었던 건 사실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정말 이렇게 너무 행복이 나 이래도 되나? 이럴 정도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인데 뭐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예쁜 와이프와 그리고 정말 뭐 그냥 비전 있는 일과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돈도 뭐 웬만큼 벌리고 뭐다잘 돼요 뭐 하는 대로 그리고 뭐 그냥 뭐 또 재밌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어제도 뭐 실패한 경험 있네요. 어제 사실 밤늦게까지 볼링이랑 당구를 쳤는데 사실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냥 돈만 이렇게 물고 나왔는데 제가 그냥 그래도 할 말씀은 저는 사실 아까 초등학교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찌질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한 번도 튀어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결혼을 해서야 알았는데 제가 상장을 하나도 못 받았던 게 너무나 이상한 일이라는 걸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와이프의 상장들을 보고 야 진짜 너 대단하다고 이랬는데 갑자기 누구나 상장들은 다 가지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5학년 때부터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게요. 제가 5학년 때부터 제가 왜 아까 5학년 때 얘기를 했냐면 5학년 때부터 사실 제가 콤플렉스를 가졌습니다. 생년제 뭐 콤플렉스 뭐 그냥 사실 우리나라에서 남과 다르다는 건 굉장히 큰 콤플렉스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공부를 잘해본 적도 없고, 사실 뭐 반장, 부반장은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 저희 초등학교 때는 절대 권력이었거든요. 반장, 부반장들이. 막 이름 적고 뭐 이래서 반장, 부반장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뭐 되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러고 그리고 그러고 있다가, 근데 5학년 때 흰머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머리에. 근데 애들이 정말 많이 놀리는 거예요. 할아버지라고. 그리고 뭐 이런 말막 들려요. 뭐. 지금부터 나기 시작하면 뭐한 15살 정도 되면 너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사실 그래서 그 놀림을 뭐 이렇게 할아버지라는 놀림을 계속 받고 그리고 몸도 나약해가지고 뭐 키도 작았었고 뭐 예를 들어 운동도 제대로 못했고 뭐 힘도 약해서 맨날 뭐 얻어 터지고 오고 그래서 뭐 정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곧 중학교 때 올라갈 무렵은 그게 절정이 달아서 야, 나 이게 진짜 참 이게 나는 정말 어떤 하류 인생이나 어떤 내가 정말 잘살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하나도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제가 이제 뭐 공부하라면 봤던 게 이제 그 사회과 부도였는데요. 그 사회과 부도만 보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저 혼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상상으로 막 이렇게 뭐 어디 여행 가는 꿈도 꾸고 뭐 이렇게 재밌어서 이제 그걸 그때 국어 시간에 사회과부를 보다 걸렸나? 아마 그때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너 커서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저 여행가가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그랬어요. 여행가는 직업이 아니라 돈 벌어서 하는 게 여행이지 어떻게 여행가가 직업이 될수 있어? 이러면서 그때 이렇게 크게 망신당했던 기억이 나고 그 뒤로는 아, 내가 뭔가를 이렇게 또 제대로 할수 있을까? 뭐 이런 사실 그 연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가 되려고 할 무렵부터 아, 이렇게 살면 안될것 같고 맨날 뭐 나약하고 놀림받고 막 이러니까 제가 사실 흰머리만 없으면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염색을 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근데 뭐 염색을 하면서 사는데 그 염색을 하고 갑자기 이제 흰머리가 없어졌다 뻥치죠 친구들한테 약을 먹었는데 없어졌다 뭐 이렇게
그런데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 이게 그래도 좀 자신감이 생기는 거구나 이러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마침 사복을 입는 고등학교를 들어가요. 근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제가 94년도에 고등학교 94년도, 95년도, 96년도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가장 한창 우리나라 메이커 열풍이었어요. 모든 메이커들이 아마 그때여가지고 뭐 정말 비싼 청바지 뭐 이런 것들 다 나오는데 이제 그때 제가 사복을 입는데 또 다행히도 또 저희 이제 그래도 부모님이 막 사주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도 또 좋다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만 입으면 애들이 이렇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다. 예, 그래서 온갖 메이커들로 예, 치장하고 뭐 애들 다 빌려주고 뭐제옷막막 이렇게 막 빌려주고 막 부자처럼. 근데 저는 솔직히 잘 살지도 못 살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한 어떤 그냥 가정에서 자랐는데 부모님께서 좀 약간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약간 좀 약하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그러다가 언제였지?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어영부영해서 또 이제 고등학교를 한 중간 정도의 성적으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건 이제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항상 이제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제 행복하게 정말 행복하게 살것 같고 그러니까 너는 한반 정도 하니까 반 정도 행복하게 살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뭐 아니, 그렇게 사면 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야, 쟤네 행복을 어떻게 좀 나도 좀 나눠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뭐 의사 되면 행복하고 뭐가 되면 행복하고 다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냥 저는 아 그래도 뭐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때 당시에 지방대에 입학해서 지방대를 아주 우수하지 못한 성적으로 사실 졸업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그냥 편한 그냥 사실 나처럼 못하는 사람도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졸업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사실 우연한 게 아까처럼 그 저의 첫 번째 터닝포인트였던 염색약처럼 예,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그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그 아르바이트를 번 돈으로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암담하잖아요. 그 모든 이렇게 청년들의 어떤 그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청년들 암담해서 사실 그냥 호기심으로 지구 반대편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구 반대편을 여행하려고 티켓을 끊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르헨티나가 비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안 나와서 제가 그냥 멕시코를 여행하게 돼요. 예, 그래서 멕시코를 가게 되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가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혼자 여행하게 되는데 그 여행 중간에 제가 한국 사람이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멕시코 여행하는 도중에 그 지금부터 한 11년 전, 한 12년 전 이때쯤 될것 같아요. 근데 그때쯤에 그 멕시코에 뭐 위험하다고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도 모르겠고 스페인어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혼자서 외롭게 그냥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우연히 한국 사람 같은 한국 사람 부부라기보다 한국인 커플 같은 분들을 봐요. 우연히 이렇게 키 크고 이렇게 근데 여자분이 날라리라고 생각했어요. 여자분이 여기 얼굴에 문신이 있는 거예요. 무섭다. 저 사람들하고 그래도 엮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들을 보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과테말라를 넘어가는 국경에서 보게 됐었는데 근데 과테말라에서 그분들은 이제 먼저 지나가고 이제 저는 이제 뒤늦게 합류해서 이제 같이 만나는 순간에 그분들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이제 그분들이 한국 분이 아니라 일본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7개국어에 능통하신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뭐 7개국어에 능통하고 전 세계 안 가본 뭐 데도 없고 제가 사실 그때 그 지구 반대편에 여행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저는 그 여행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여행이고 그 여행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가 군대 제대하고 였으니까 바로 3학년 복학해서 토익 공부하고 4학년 때 취직해야지 그 여행을 마지막 기점으로 이런 어떤 저의 이렇게 마지막 어떤 그 자극제였거든요. 근데 그 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저를 초대 어느 식당에 초대했는데 그 되게 허름한 노천 식당에 이렇게 어떻게 말하지? 이렇게 깨가 이렇게 노란색 밥에 깨가 이렇게 가득하고
그 위에 이렇게 닭다리가 이렇게 하나 올려있는 그런 현지인들이 먹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저를 초대해요. 그래서 너무 한국말이 하고 싶고 친구도 없고 너무 이러니까 제가 그냥 가서 얘기나 좀 실컷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보니까 숟가락을 들려고 딱 보니까 깨가 다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깨가 벌레였더라고요. 근데 예, 그분들은 예, 그런 데서 밥을 먹으면서 여행하고 예, 문신도 하고 저한테는 되게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다른 사람의 어떤 표본이었는데 이분들은 7개국도 능통하고 뭐 어디 안 가본 데도 없고 제일 좋은 데가 어디야? 이러니까 수단 막 이러더라고요. 수단은 지금 내전 중이라서 못 가요. 근데 예, 그래서 왜 제가 오, 야, 되게 특이하다. 속으로 그때 당시에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직업이 뭐냐 하니까 남자분은 용접공이었고 여자분은 코러스 가수였어요. 예, 그리고 왜 그런지 그 이분이 보다 보니까 뭐 저랑 한참 얘기하다가 나는 이번 여행이 진짜 마지막이다. 하, 내가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신혼여행밖에 없다. 4박 5일간에.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니까 나는 진짜 일본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니네처럼 전 세계를 여행하고 그리고 되게 이렇게 되게 사이가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여행하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되게 충격적인 말을 저희한테 했어요. 자기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대요. 일본에서 둘 다. 여행이 좋아서 그런 직업을 선택했던 거였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흥재 너는 선택이란 말을 아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택은 1부터 10까지 다 갖는 게 아니라 하나를 가지면 9개는 놓고 그거에 하나에 대한 책임을 갖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충격이었어요. 당시에 저는 제가 다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제가 선택하지 선택인가? 그래서 갑자기 생각을 하면서 이게 갸우뚱거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있던 이제 다음 그 과테말라에 있는 도시에서 다음 날딱 일어나서 보니까 꼬맹이들이 그 거기가 이제 문맹률이 높아서 다 구걸해요. 사람들 구걸하고 뭐 되게 뭐 많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과테말라에 그 꼬맹이 둘이서 한 명은 큰 가방을 메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똑같은 한 명은 학교 앞에서 이렇게 좌판을 벌리는 거예요. 둘다 되게 행복한 모습으로.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내가 알던 서열과 내가 알던 어떤 일반적인 행복과 성공으로 얘기하자면 사실 나는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나는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실패만 하고 사실 보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렇게 서열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난 최소한 대학교는 들어가 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대학교 들어가 본 사람이 한 50억, 60억 인구 중에 한 1억 명 될까요? 아마 안 될걸요? 1등 하는 거예요. 한 반에서 60명 중에서. 예, 행복으로. 우리가 배운 대로. 근데 저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그 비행기에서 돌아오고 나서 되게, 그 여행지에서 돌아오고 나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잘 모르겠는 거예요. 모든 게 이제 다시 나한테 선택이 되니까 또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 같은 거예요. 다시 원점이고. 그래서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다 토익 공부를 다 하고 있었고요. 당시에 토익이 저는 관광학과, 참고로 관광학과 나왔는데 절대적인 어떤 토익이 굉장히 뭐 이렇게 그 신의 계시? 약간 이런 토익 점수가 사실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항상 모든 대화에 화두는 토익 점수였었어요. 3학년 때. 근데 그 도서관에서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데 다들 저는 숨이 막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도서관에서 아, 영어 어차피 공부할 바에는 그 영화나 보자. 그래서 도서관에서 영화를 계속 봐요. 자막 있는 영화로. 근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이나 영국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일본 영화를 봐요. 예, 영어가 늘지 않아요, 절대로. 예, 그래서 아,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또 이렇게 막막하고 불안하지만 어쨌거나 재미있게 놀았어요, 3학년 때. 그리고 나서 대학교 4학년에 올라갔는데 애들이 다 취직하는 거예요. 이한 학기 마치고 그리고 그 마치 취직이 훈장처럼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박수 쳐주고 그 애들도 이렇게 기세등등하고 친구들도 참 아무튼 되게 좋아 보였는데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단한 번도 그왜 등록금을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썼다는 느낌이 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을 올해 이번에도 내는데 내가 굳이 꼭 취직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4학년 2학기 때까지 취직 안 하는 게제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졸업날까지도 취직이 안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좀 그저 그런 선배 뭐 약간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 취직을 안 하고선 이제 뭐 마침 또 이제 그냥 근데 뭐 4학년 2학기 때까지 취직 안 하고 대신 이제 등록금을 뽑기 위해 열심히 딴 강의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가정교육학과 가서 밥도 지어보고 뭐, 예, 뭐 피아노학과 가서 뭐 오페라도 들어보고 뭐 굉장히 많이 뭐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들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졸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순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나는 또 그러니까 루저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놀아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노는 게. 예. 그 이해가 되시나요? 노는 사람만이 알수 있는데 별로 안 노셨나 보다. 예.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또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여행도 또 가고 싶고 여행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선택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뭐 1, 2년 뭐까지 거 꿇었다고 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그 아르바이트에서 1년간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어디였지? 인도를 가고 싶었어요. 남부 인도. 왜냐면 사람들이 다 인도 가면 여행의 마지막이 인도다 이래서 그래 마지막 여행으로 인도 한번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웃기게도 그래서 아 그럼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지? 이러고 있는 찰나에 그 4학년 1학기 때 먼저 취직한 친구한테 연락이 와요. 4학년 1학기 때 먼저 취직한 친구가 자기네 회사에 아르바이트가 급하게 필요하니까 광고 회사에 다녔었는데 네가 한번 해보지 않겠냐? 너 어차피 놀잖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 그래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요. 그래서 광고 회사도 또 재밌더라고요.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1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3개월 있다 되니까 그 사장님이 면담을 하세요. 그래서 아, 너 보니까 우리 회사가 토익 점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내가 너 그냥 특채로 뽑아줄게. 일할래?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삐졌어요. 예, 그래서 아, 저는 근데 사실 그냥 계약직으로 1년만 한번 해보고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그때 뭣도 모르고 막 이렇게 튕겼죠, 또. 그다음 이제 예, 어차피 여행이 더 중요했으니까 저한테는 아, 인도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예,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근데 되게 웃기게 이게 공교롭게도 실패인지 이것도 또 실패일 수도 있겠네요. 또 생각하다 보니까 또 실패가 또 생각났네요. 2005년도 그때가 2004년도 말이었나? 2000 그때쯤에 인도 남부에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되게 크게. 그래서 갑자기 목표가 상실된 거예요. 나의 목표는 인도 남부에서 요가도 배우고 이런 거였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누군가가 문득 그러니까 회사도 이제 관두고 다 이런 멋지게 이렇게 관뒀는데 쓰나미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이러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누군가가 옆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작가가 있었는데 그 좋아하는 그 작가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뭐 그림이 너무 안 팔려서 아 그림을 사실 뭐다 일반 사람들하고 다 같이 나누는 구멍가게 같은 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방구 같은 데서 애들 딱지 팔듯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갑자기 아 이게 인도구나. 아, 어차피 인도 돈 쓸어가는 거였는데 그때 저한테 35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 350만 원 정도 가지고 그 이태원에 가서 그냥 무작정 그림 가게를 차려요. 그냥 점포만 빌려서 320만 원짜리였나? 가게 4평 되는 공간? 예, 그래서 그냥 빈 점포잖아요. 어차피 망할 거 생각하고 빨리 망하면 한 6, 뭐 2개월 뭐 이렇게 망하고 늦게 망하면 한 6개월 정도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저랑 비슷한 백수 친구들 두 명을 모아서 같이 만들었어요. 예. 근데 그 4평 되는 공간에서 그런데 다행히도 당연하게도 네, 뭘 알겠어요. 근데 모르니까 뭐 여러 사람 뭐 문제도 많고 그리고 그림 가격이 그렇게 비싼지도 몰랐고 구멍 가격이 그렇게 되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욱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미술계에서 갤러리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갤러리스트나 아트 딜러들이 되게 가져야 할 요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지금 미술관 큐레이터 얘기해 볼까요? 미술관 큐레이터에서 받는 월급이 지금 150만 원 정도 된대요. 굉장히 박봉이죠. 근데 150만 원 정도 받기 위해서 큐레이터들은 2개국어를 능통해야 되고요. 첫째.
그리고 둘째로 크리에이터들 출신들은 거의 다잘 살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사람을 접대하는 건 굉장히 이렇게 호감이어야죠. 예뻐야 되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큐레이터들 중에는 지금은 더 심해져서 외국 학교에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학하고 예전에도 뭐 이렇게 홍대, 뭐 서울대, 뭐 소위 명문대 출신들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이제 더 많은 거예요. 그쪽에 이제 뭐.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하나도 낄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도. 그리고 그림을 팔려면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중요하다는 것도 몰랐어요. 나이는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으로 되게 유리한 거더라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어떤 일을 할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저도 당연히 망할 줄 알고 그세 친구, 두 친구도 당연히 망할 줄 알아서 내분이 일어났죠. 어차피 망할 건데 난 먼저 빠지겠다. 뭐 이런 친구도 있고. 어차피, 아, 내가 투자한 뭐 300만 원 돌려줘. 뭐 이랬던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래, 예, 그래서 내분이 일어나서 결국에 또 미련하게도 또저 혼자 남게 돼요. 예, 그래서. 18분이 다 벌써 다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괜찮을까요? 쉬는 시간 약간, 예. 제가 사실 저는 지금 뭐 저의 내평되는 가게에서 시작했는데 놀라운 성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지금 어찌되었던 그렇게 힘들고 아주 힘들 때는 사실 편의점 알바도 하면서 저녁에 2시간 자고 내가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있었고, 예. 그런 순간 되게 많은데 지금은 사실 그 그림 팔아서 결혼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작년에 싱가포르에 주식회사를 세웠어요. 그림집. 예. 그리고 뭐그 내평대는 300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2개 지점으로 늘어났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갤러리가 20군데 돼요. 예. 예. 그한 소속 작가는 한 20명 되고요. 예. 대단하지 않나요? 아닌가? 나만 대단한가? 예. 예, 근데 내일 망할 수도 있어요. 뭐, 어차피 뭐, 아까 뭐 실패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전 그거 공감해요.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망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 일의 비전이 느끼지 않는다면, 저는 관둘 거예요. 내일 아침에도. 그냥 내 행복을 위해서 그냥 갈래요. 그러니까 뭐, 그냥, 예.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정말 본인이 진심으로 그 선택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와이프한테 아 그냥 오늘 가서 나를 알자를 얘기하자 나를 알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와이프가 책에 나오는 얘기를 또 하면 짜증난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에 굉장히 궁금해요.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나를 알자가 제 모토예요, 사실은요. 예, 저를 알고 나서부터 저는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순간부터 시작되냐면 제가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됐어요, 제 인생은. 예, 그 여러분들도 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나이랑 상관없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예, 최근부터 또 다시 또 선택하기 시작하셔서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선택을 진정한 선택은 예, 그냥 책임만 지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